닭발이랑 나의 동반자 또 한 번의 성장 새로운 시작입니다. 아, 아 사랑해요. 왜 저래? 플레이드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 감사합니다. 회사 한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Let's play 체리블렛.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. 자 우선 KATV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? 네.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막내 메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체리블렛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체리블렛의 멍붕이 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4차원더 레미 레미입니다. 체리블렛의 고막 여친 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체리블렛의 톡갱이 메인보컬 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체리블렛의 이제 막 20살이 된 체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졸업하셨죠? 네. 체리에게 졸업이란? 저에게 졸업이란 또 한 번의 성장, 또 한 번의 성장. 왜 저래? 네, 새로운 시작. 왜 저래? 이거 맞습니다. 아니 근데 혜윤 씨도 졸업하셨잖아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혜윤 씨는 네.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. 네, 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입학한 지는 꽤 됐는데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더 시간이 생겼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여유롭게 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시작입니다. 성장. 성장. 너무 영광스럽게도 아이유 선배님께서 그 커버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. 진짜 그 영상을 봐주신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는데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. 저희 체리블렛만의 사랑스럽고 또 당찬 매력이 담겨있는 곡이에요. 세련된 그런 베이스라인이 중독적인 곡입니다.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혹시 러브소스에 화제된 움짤들 알고 계신 거 있어요? 그거 야구 응원가. 아~ 댓글은 본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보면은 저희 노래 들 때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네. 중독성이 강하다고.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돼가지고. 맞아 맞아 맞아. 저는 야구를 막 그렇게 좋아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시구도 이제 할 수 있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됐으니까 또 저를 불러주셔야 되지 않을까. 한유. 그때는 두산을 갔습니다. 저희가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희만큼 잘 먹는 그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정말 잘 먹는데 음식에 관련된 CF를 다 같이 찍어보면은 진짜, 진짜 매진 각이에요. 정말 자신 있습니다. 정말 자신 있습니다. 제 메이크업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먹는 걸그룹 처음이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아침에 먹어요. 샵 끝나고 먹어요. 차에서 먹고 도착하면은 또 밥이 와요. 밥을 또 먹어요. 그러면 간식을 먹죠. 그러고서 리허설 갔다 와서 음료수를 먹고 그러고서 또 밥을 골라요. 밥을 시켜요. 다시 이제 회사 오면서 밥을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. 매니저님의 주 할 일이 밥 시키는 거라고 하실 정도로. 대신 활동 기간에는 야식은 좀 참는 편입니다. 하루 세 끼 먹고 야식은 좀 줄이는 편이에요. 네. 자. 네. 자. 네. 공동답안이에요. 네. 발렌타인데이. 네. 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하긴 했어요. 오늘 드리기 좀 그렇고. 아. 그래서 5초 안에 그냥 답해. 아, 네. 뭐지? 됐다.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본집에 간 거. 오. 본인 집? 네, 일산입니다. 보라 씨가 아이유 선배님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네. 처음에 하고 싶은 말. 아, 사랑해요, 선배님. 어떡해.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
몇 마디를 아, 한 마디를요?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? 오, 옷 입어야 되는데. 엔딩 요령이 잡혔을 때 하는 생각? 뭐 하지? 유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? 멍뭉이입니다. 어쩔 수가 없다. 어쩔 수 없다. 이게 닭발이랑? 나의 동반자. 너 인생. 내 인생의 동반자. 네 씨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만 추천해 준다면? 저는 멋대로에입니다. 와. 감사합니다.